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모시고 싶었던 아주 반가운 그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BTS라고 한다면 다들 아유 정말 거짓말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뉴스 FM 조현진입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 네, 이분이 바로 아이돌급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핫한 음악들 우리에게 매주 소개해 주거든요.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출연진들 중에는 BTS급에 속해요. 아, 그런가요? 괜히 지금 나왔던 게스트들에게 너무 신뢰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만우절이니까. 아, 그렇죠. 저도 그럼 뭐 BTS라고 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만우절이니까. 네, 그래요. 네. 팬들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네. 아유, 참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해봤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 4월 오고 봄이 오면은 코로나19 좀 진정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는 이제 더 확산세가 커지면서 유명인들의 감염 사례랄까요? 뭐 사망 소식도 좀 들려오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뭐 지난 3월 30일에는 팝송 I Love Rock and Roll의 원곡 가수 앨런 메릴이 또 3월 29일에는 일본의 국민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는 시무라겐 또 미국의 컨트리 가수 조 디피가 코로나19로 사망했고요. 네. 26일에는 미국의 배우 마크 블럼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마돈나와 함께 1985년도 영화 수잔을 찾아서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외에도 뭐 배우 톰 행크스,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정말 세계 각국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만 어떻게 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요. 네네.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취소가 하나둘 이어지고 있다 뭐 이랬는데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는 뭐 국가를 가리지 않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공연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코첼라 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이런 각국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들이 대부분 미뤄졌고요. 네. 올해 개최 50주년을 맞은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이건 아예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들의 단독 콘서트, 월드 투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디 가가, 알리샤 키스, 뭐 샘 스미스 이런 일부 가수들은 신보 발매 일정 자체를 지금 미룬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우리 저희 앞서서 BTS 네. 가지고 장난쳐서 네. 지금 김브라우니님이 원래 방탄 네네. 팬이시거든요. 아유, 송구스럽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BTS라냐라고 바로 아이고, 이렇게 반응 보내주셨는데 아유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좀 뭐 음악계가 축 침체돼 있지만 네. 이런 분위기를 좀 타개하고 환기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도 또 이어지고 있. 네,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또 R&B 소울 가수 존 레전드 등은요 인스타그램의 생중계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서 공연을 열었고요. 신예 팝스타 영블러드 뭐 이런 가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네. 특히 인상적인 거는 미국 방송사들이 여는 공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MBC 놀면 뭐하니가 방구석 콘서트라는 아이템으로 방송했듯이 미국에서도 각 방송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금 아주 무료하고 또 불안한 시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획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방송 아이템들을 잡고 함께하고 있는데 뭐 요 프로그램 공연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어떤 네. 가수들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선 지난 29일에 미국 폭스 TV를 통해 방영된 미국을 위한 아이 하트 거실 콘서트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엘튼 존이 사회를 맡았고 알리샤 키스, 빌리 아일리시, 백스트리트 보이즈, 뭐 그린데이, 그린데이의 빌리 조 암스트롱 그리고 카밀라 카베요, 숀 멘데스, 머라이어 캐리, 샘 스미스 와 정말 초호화 출연진인데요. 그러게요. 이런 가수들이 정말 잠옷만 입고 뭐 이렇게 집에서 편한 옷 입고 그런 공연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각자 이제 집에서 작업실에서 시간 보내면서 화상으로 엘튼 존과 연결해서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요.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백스트리트 보이즈 멤버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I Want It That Way를 부르는 네. 거. 파이어 캐니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심심해한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바친다 하면서 Always Be My Baby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튿날 30일에는 미국 CBS의 인기 프로그램 제임스 코든의 레이트 레이트 쇼에서 비슷한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 또 아주 반가운 가수가 나왔죠. 어? 누군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탄소년단 BTS인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당초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며칠 전 공지를 통해서 해당 일정 전체를 연기한다 그렇게 밝혔죠. 그래서 서울 공연에 이어서 지금 미주 공연까지 차질이 생겨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네. 이번 공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임스 코든 레이트 레이쇼에서는 이제 홈 페스트, 그러니까 집에서 여는 페스티벌 이런 제목으로 네. 빌리 아일리시, 안드레아 보첼리, 두알리파, 방탄소년단 등이 등장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Boy With Love를 노래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이벤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아까 뭐 거실 콘서트 이런 멘트도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또 초대형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니까 좀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달래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내 상황도 좀 볼까요? 국내에서도 뭐 이미 몇 주 전부터 온라인 콘서트, 공연 중계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이제는 가수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그런 노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가수들이 노래로 연대의 목소리를 내곤 했었죠. 1999년 IMF 극복을 위해서 뭐 클론, 조성모, 핑클, 박지윤, 엄정화, 김건모, 김경호, 신승훈, 이선희, 이승철, H.O.T. 뭐 이런 당대 톱 가수들이 모두 모여서 발표했던 하나 돼요. 야, 이런 노래들은 지금 들어도 참 뭉클한 감동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소식들이 쭉 이어지고 있던데요. 네, 어떤 네. 가수들이 함께 하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응원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노래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이거 있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거. 민지 씨도 노래는 하지 맙시다. BTS는 안 되나요? 목소리 장건준 닮았는데 노래 네. 하지 맙시다. 아, 제가 또 제대로 하면 잘 부를 수 있는데. 장난이에요. 네. 아까 BTS에 너무 위축돼가지고 지금 네. 아, 긴장됩니다. 네, 이한철 씨 노래잖아요. 네, 이한철 씨의 2005년 노래 슈퍼스타인데요. 네. 이 노래가 광고에 삽입돼서 더 많은 사랑받기도 했었죠. 이번에 이 노래를 이한철, 커피소년, 좋아서 하는 밴드, MC 메타, 신현이, 토마스 쿡 이런 뮤지션 18명이 다시 불렀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방방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방방이 방방 뛴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방방 그러니까 룸이에요. 네. 각자 방에서 혹은 작업실에서 녹음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각자 찍어서 이걸 합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의미망의 측면에서도 참 뜻깊은 그런 노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원철과 또 뮤지션 18명이 함께한 방방 프로젝트의 슈퍼스타 함께 들어볼게요.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져 밝은 햇살이 그립지만 말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네 목소리를 들려줘 괜찮아 잘될 거야 언제 들어도 뭔가 좀 힘이 생기고 네, 정말 그쵸. 응원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아니 이 노래가 왜 그 유명한 자양강장제 광고에 네, 그렇죠. 쓰였었잖아요. 네네. 이 노래 자체가 좀 힘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죠? 네, 이번에는 우리 가요계 중견 뮤지션들의 조합인데요. 해바라기 멤버였던 유익종 씨, 또 번님들의 이치현 씨, 동행, 뭐 풀립사랑 이런 노래들로 1980년대를 수놓았던 최성수 씨, 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최백호 씨가 모인 건데요. 사실 최백호 씨 제외하면은 이 나머지 세 분은 젊은 세대에게는 약간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성세대에겐 너무나 익숙한 스타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이분들의 음악이 주는 힘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노래 제목이 이번 생은 이대로 살기로 하자
코로나 앞에서 이런 노래인데요. 최성수 씨가 만든 노래고 최성수 씨가 이거 아이디어를 내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내 가수가 의기투합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꼭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이 뉴스 FM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최성수 씨랑 이치현 네. 씨가 또 저희 초대석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니까 네. 청취자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팝페라 가수 임형주 씨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노래라는 곡을 냈는데요. 네. 이 노래는 신곡은 아니고요. 1998년도 임형주 1집에 실린 노래인데 이걸 다시 불렀어요. 새삼스럽게도 참 목소리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금은 전액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네, 가사가 참 또 네. 힘을 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네. 임형주 너에게 주는 노래. 힘들어하는 너를 보며 내가 내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없단 걸 알아서 나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울고 싶어 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위로송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선 노래 하면은 역시 80년대 미국 가수들이 아프리카의 기아를 돕기 위해 뭉쳤던 We Are The World죠. 아, 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 퀸시 존스를 필두로 해서 스티비 원더, 케니 로저스, 뭐 신디 로퍼, 다이애나 로즈,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등 당대 최고 미국 가수들이 총 출동했던 그런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가 며칠 전에 발표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 그렇게 됐군요. 네. 공교롭게도 이게 발표 35주년이 되는 올해에 참 전 세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우리가 이 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품은 음악 오늘 정민재 대중화평론가와 함께했고요. US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